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2 학생들을 위해서 곧 9월 학평을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9월 학평에 작년에는 어떤 어법 문제가 나왔는지를 같이 짚어보는 캐스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출의 중요성을 가끔 잊고는 하는데 이 기출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게 또 3학년 때도 이용이 되고요. 또 1학년 때 나왔던 게 2학년 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학년 캐스트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1학년용 캐스트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작년도 우리 따끈따끈한 바로 직전년도 기출이고요. 지금 1학년 캐스트를 혹시나 보고 온 친구들은 느껴지겠지만 확실히 1번부터 1학년과는 조금 다른 퀄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유니크에 괄호 밑줄이 쳐져 있는데 얘 머무는 건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 이 당시에. 왜 그러냐면 도치가 되어 있어요. 나돋니라는 아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게 되면 이거 부정어예요. 그래서 도치가 됩니다. 자, 1번. 자, 그래서 도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돋니가 이렇게 앞에 나오잖아? 그러면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보어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지금 여기 보어 자리란 소리야. 그럼 여기는 문장의 구조를 살짝 틀어서 더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얘가 핵심적으로 묻는 건 뭐야? 보어 자리에 너 형용사 써도 돼? 를 묻는 거잖아. 얘들아, 보어는 무슨 품사랑 무슨 품사더라? 형용사랑 명사예요. 이게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학생들은 공부 오늘 이거 해놓은 거꼭 잊으시면 안 돼요. 형용사나 명사가 보어 자리에 온다. 이거는 오형식에서도 마찬가지야. 형용사나 명사여야 돼요. 부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쟤는 뭐야? 인간들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은 되고, 대신에 나돋니 때문에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묻고 있다. 보어 자리에 형용사 묻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야. 항상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 열심히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갑니다. 아, 두 번째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공부를 이제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여기서 꽤 많이 고민했다고 해. 2번은 머뭇는 거니 일단은 익숙한 모양 아니야? 콤마 위치다. 콤마 위치는 우리 많이 봤었지.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얘는요, 위치의 속성을 묻는 거거든. 앞에 콤마 있는 거 괜찮고, 그리고 뒤에 어때야 되니? 위치는 뒤에 불완전해야 돼. 이거는 관계 대명사의 특징입니다. 모르셨으면 지금 알아두세요. 영어에서 접속사 있지? 우리가 뭐잘 아는 whether이라던가 if라던가 although라던가 because 같은 이런 접속사들은 뒤에 그냥 완전한 문장 오시면 돼요. 그리고 관계부사들도 뒤에가 완전합니다. 근데 누구만 관계 대명사만 뒤에가 불완전해. 이거 굉장한 특징이야. 그래서 뭐라고 다시? 관계 대명사만 뒤에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거 관계 대명사 밑줄 쳐 있잖아. 무조건 확인해야 돼. 불완전한 게 맞는지. 그럼 볼래? There were no precedents in big history. 래요. There is, there are 기억나? 있다란 뜻이지. 뭐뭐가 있다라고 해서 뒤에 명사만 있으면 there is는 완전이야. There is 다음에 뭐라고? There were 다음에 명사만 있으면 이거 완전이야. 이게 완전한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이제 또 이문형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완전 불완전 어떻게 따져요? 1번. 동사를 찾으세요. 동사 앞에 주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어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물론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에만. 요게 다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동사, 즉 투부정사와 ing 뒤에도 목적어가 있어야 돼. 필요한 경우에. 이 필요한 경우가 뭔가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먹다, 뭐뭐를 있어야 되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를 넣어보세요. 넣어봤을 때 그게 말이 되면 그게 있어야 되는 동사야. 타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뒤에도 목적어 있어야 돼요. 3번 전치사 뭐 in, on, of,
for 이런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요. 얘가 다 있어야 완전이야. 근데 이중 하나라도 없으면 불완전이야. 근데 얘는 다 있어. There were 다음에 명사. 얘는 주어만 있으면 되는 애거든. 다 있어서 완전하다. 그럼 얘는 틀렸네. 위치는 틀렸네요. 우리가 얘를 뭐로 고쳐야 되는지 뭐 알려드리자면 이거 where로 고쳐야 되는데 근데 그거 몰라도 상관없잖아. 몰라도 이게 상관이 없어. 얘는 뭐야? 일단 여기서 틀렸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수 있으면 되잖아요. 위치 뒤에는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이해됐니? 불완전하려면 뭐야? 이중 하나만 없어도 불완전이야. 이때 주어가 없어요. 그럼 이거 우리 무슨 격이라고 부르니?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 우리 주격, 관계, 부사 이런 소리 못 들어봤지? 왜? 관계, 대명사만 뒤에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잘 써도 돼요. 뭐라고? 이거 관계, 대명사만의 특징이야. 대명사만의 특징. 관계부사도 접속사도 다 뒤에가 어떻다? 완전합니다. 되셨죠? 됐으면 우리 일단 2번은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3번 볼게요. was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거 주어 찾아야 되는구나. 알수 있지? 주어 찾아야 돼. Some of the energy stored in air and water flows가 주어네. 그 중에 핵심 주어가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some of the 명사지. Some of the 명사의 이 명사가 주어예요. 됐어? 여기다가 3번에다가 써줄게. 우리가 sum을 부분사라고 불러. 뭐 sum, 뭐몇 퍼센트, 분수 표현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서 부분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 of 명사가 주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수일치가 명사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 그럼 수일치는 어디다가 해? 요 명사에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에너지한테 수일치 해야 되니까 단수잖아. 그러니까 was 쓰는 거 맞다고요. 그럼 이제 4번 가볼게요. and 보이니? 아, 4번. 자, 요렇게 앞에 and or but이 나온다.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병렬 구조 문제예요. 병렬 구조는요,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얘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 해석해봐야 돼. 자, 그럼 우리 해석해보자. Humans learned to cultivate plants래요. 사람들이 배웠어요. 뭐 하는 거를? 우리 식물 기르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동물 길들였어? 길들이는 법을 배웠어. 길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식물 기르는 법, 동물 길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그럼 이거 to tame animals인데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to 부정사는 앞에 대표로 하나만 쓰기도 합니다. to 원형, and 원형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쟤는 맞는 거야. 조심해. 그리고 마지막 5번 가볼게요. thereby creating 되어 있죠. 아, 요렇게 ing 나오면 너무 헷갈려. 그지? 이렇게 콤마 찍고 thereby는 사실상 필요 없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ing가 되어 있어. ing로 시작돼서 뭔가 콤마를 찍었거나 혹은 콤마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온다 이런 걸 뭐라 부르냐? 5번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분사구문.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분사구문 알아보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긴 힘든데 분사구문이란 걸 알아봤다. 그러면 푸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주절의 주어를 찾으세요. 분사구문은요,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주어를 찾아야 돼, 일단. 자, 그럼 여기 주어진 데에서 250년 전에 이런 건 필요 없는 부사지. Fossil fuels가 주어네. 시작됐습니다. 사용되기. 뭐 대규모로. 뭐뭐 하는 데까지. 얘가 주어네. 그지? 새로운 주어 안 나오네. 그러면 화석 연료들이 주어예요. 찾았으면 두 번째. 뭐뭐 하다인지 뭐뭐 되다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고1부터 고3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분사구문뿐만이 아니라 능동태, 수동태, 동사의 능동태, 수동태 따질 때도 마찬가지. ing 쓸래, pp 쓸래 할 때도 마찬가지야.
분사 구문이 아니라 그냥 분사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 그럼 하다인지 되다인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꼭 여기에서만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하나 더 해야 돼. 뭐냐면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가 온전하게 잘 있는지 혹은 목적어가 실종된 건 아닌지를 확인하십니다. 자, 하다라고 해석되면서 목적어도 완전해요? 그러면 뭐냐? ing가 맞아. 되다라고 해석되면서 목적어도 잘 없어졌어. 그럼 뭐야? pp가 맞아요. 됐어? 자, 그러면 얘 한번 해보자고. 우리 화석연료들이 라는 놈이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뒤에 뭐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는 양의 인공 컴플렉시티 복합체를 만들 수 있다고. 복합체를 이렇게 돼 있지. 복합체를 이라는 뭐야? 를이 잘 살아있어요. 만들다 라고 해석하고 만들다 뭐뭐를 이라는 게 잘 살아있기 때문에 쟤는 ing 형태가 맞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5번까지 봤을 때 몇 번이 답이었다? 2번이 답이었다.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애기들이 문제를 풀 때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이제 겁을 먹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고 순서를 잘 몰라서. 근데 이 순서를 막상 가르쳐드려도 그냥 듣기만 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푸는구나 하고 그냥 안 해봐요. 얘를 지금 알려드렸으니 적어도 기출문제에 얘가 두세 번 이상은 나왔을 거야. 최근 3개년만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메가스터디에 기출문제 은행 있는 거 알죠? 기출문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그동안에 나왔던 어법 문제만 쫙 풀어보세요. 분명히 얘로 풀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많을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 알려드린 거에서 이번 9월에 반드시 중복되는 게 나올 것이고 나온다면 알려드린 대로 멋지게 풀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시간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다음 캐스트에서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